나는 보석고에 다니는 윤재혁. 매일 아침 12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향한다. 아침 8시 7분. 늘 같은 시간에 이 버스를 타는 이유는 딱 하나. 오, 윤재혁. 오늘도 안 늦고 시간 잘 맞춰왔네? 바로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그녀 때문이다. 괜히 관심 없는 척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어본다. 야, 무슨 노래 듣냐? 갑자기 이어폰을 빼는 준이. 재혁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트레저 보이네? 오, 재혁이 너 음악 들을 줄 아는구나? 왜 남의 이어폰을 막 빼고 그래? 아니, 무슨 음악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지. 야, 그렇다고 뭘또 화를 내고 그러냐?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바보처럼 행동하는 내가 밉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오빠, 아사히 오빠 인터뷰 올라왔네. 우리 트레저 메이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요. 아사히가 많이 사랑해요. 완전 멋있어. 우리 아사히 오빠 진짜 멋있지 않냐? 너 저런 스타일 좋아하냐? 잘생기긴 했는데, 뭐, 내가 더 낫네. 헐, 뭐임?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난 좋은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겠지?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가 다 떨어졌나 보네. 항상 드시던 바나나 우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실 줄 알고 미리 챙겨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으유, 맨날 바나나 우유 그냥 으유, 지겹지도 않아? 얼마나 달콤하고 멋있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데, 아마 이런 게 사랑의 맛이 아닐까 싶다. 바나나 우유 하나에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하고 싶었다. 네가 너무 예쁘다고.